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CPU 프로세스의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수행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위치를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주격 장치에 있는 데이터의 위치를 지정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주소 지정 방식을 쓸 때는 사용의 편의성, 그 다음에 주소를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주소 공간과 기억 공간을 독립하여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 지정 방식은 크게 절대 주소 지정 방식과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 있습니다. 절대 주소 지정 방식은 기억 장소의 실제 주소를 그대로 사용해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은 기준 주소가 있습니다. 기준 주소로부터 상대적으로 떨어진 지역, 즉 오프셋이라고 하는 변이를 이용해서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실제 물리적 주소가 있습니다. 이걸 상대적 주소라고 합니다. 상대 주소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절대 주소로 변환해야지만 액세스가 가능하죠. 주소 지정 방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적시 주소, 직접 주소, 간접 주소, 그 다음에 계산 주소, 묵시적 주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적시 주소는 명령어 오퍼랜드 부분에 실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명령어와 실제 데이터가 같이 있는 것을 적시 주소 방식이라고 합니다. 즉 데이터부를 명령어 오퍼랜드 부분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접 주소는 명령어 오퍼랜드 부분에 실제 데이터의 위치 주소값을 갖고 있습니다. 위치 주소값. 실제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퍼랜드 부분에 실제 데이터의 위치 주소값이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직접 주소입니다. 간접 주소는 명령어 오퍼랜드 부분에 데이터 위치에 간접 주소가 있습니다. 간접 주소가 있다는 걸로 봐서는 이 간접 주소를 찾아가게 되면은 메모리 실제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 주소가 있다는 것은 또 한 번 더 직접 주소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계산 주소 방식, 오늘 주소 지정 방식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계산 주소 방식은 명령 오퍼랜드 부분에 오퍼랜드 부와 레지스터 값이 더해져서 유효 주소를 계산한다. 그래서 계산 주소 방식입니다. 중요합니다. 레지스터 값. 계산 주소 방식은 상대 주소 방식, 베이스 레지스터, 인덱스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요거는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묵시적 주소 방식은 명령 오퍼랜드 부분에 데이터의 위치 주소를 지정하지 않고 스택이나 누상기의 데이터를 묵시적으로 지정한다. 즉 스택과 누상기의 데이터를 묵시적으로 지정해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 주소 방식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계산 주소 방식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계산 주소 방식은 상대 주소 방식과 베이스 레지스터, 인덱스 레지스터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명령 오퍼랜드 부분의 주소값에다가 뒤에 뭐가 붙어있는지, 즉 어떤 주소 방식을 사용한지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라 이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대 주소 방식은 오퍼랜드 부분의 주소값에다가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어서 실제 데이터 위치 주소를 찾는 거거든요. 베이스 레지스터는 오퍼랜드 부분의 주소값에다가 베이스 레지스터가 있어서 베이스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실제 데이터의 위치 주소값을 생성하는 거고, 인덱스 레지스트는 인덱스 레지스트를 이용하는 기법입니다. 주로 배열 액세스에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레지스트 방식은 테이블 블록이나 서버 프로그램 시작점을 주로 보관하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상대 주소 방식은 데이터 위치를 지정할 때 주로 분기 명령을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 위치를 지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주소 지정 방식은 데이터 위치를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절대 주소와 상대 주소가 있고, 좀 더 상세히 들어가면 적시, 직접, 간접, 계산, 묵시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계산 주소는 그 유효 주소를 계산하는, 즉 레지스트 값을 이용해서 유효 주소를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프로그램 카운터를 이용하게 되면 상대 주소, 베이스 레지스트를 이용하게 되면 베이스 레지스트 방식, 인덱스 레지스트를 이용하게 되면 인덱스 레지스트 방식,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